아까 사진사 사장님 아니에요? 그 사진 다 저 찍어 놓으세요. 미리미리. 저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게 나와요. 근데 사진은 생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아, 점도 다 빼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 납세무자. 뭐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랑 연결을 시켜야죠? 그럼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랑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요약집.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를 찾아보자고요. 몇 쪽이에요? 60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4번 나와있죠? 꼭대기 60페이지.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뭐 기준이다? 공부 기준이에요. 유일하게 공부 기준이 뭐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공부에 기록하니까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권리증. 공부 기준이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의 기록을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공부의 기록을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권리증에 등기 권리자 이름으로 기록되죠?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죠. 가장 매매 등은 뒤에 주민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권리자가 납세무자라고요. 이렇게 외관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납부물을 부여하는 외관상 권리자라고요.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의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명의자를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 명의자를 우리는 외관상 권리자, 명의자를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줄 그은 거 그 얘기죠? 그 다음 2번은 명의자란 단어가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상 권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에게 부과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명의자를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권이 아닌 것 누구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권자. 여기 보세요.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권자.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 박스. 자,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죠?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매수자. 매수자가 납세무자예요. 이전 등기 됐어요? 아, 미등기 부동산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에. 박스. 그 다음 나머지는 뭐야? 설정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권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리고 페라나 딱붙여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죠?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다?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고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죠.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근데 등기를 여러 명이 하면 수인이 하면은 각각 지분만큼 납세의무자가 되죠. 각각 지분만큼 내는 거야. 그러나 한쪽이 안 내면 공동책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각각 지분만큼 내는 거요. 그다음 각각은 연대가 있어. 공동책임이 있다 이거지. 자, 대위등기는 아까 했고 할 필요 없고.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뭐만 정리하면 돼? 설정등기는 권자 이름으로 올라간다.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프린트. 자, 프린트로 봐요. 여섯 문제. 프린트를 봅니다. 자, 1번은 추계 조사하는 방법이잖아요. 추계 조사하는 방법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네요. 추계 조사 여러분들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들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내용 아니에요. 요약집. 제목이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하죠. 순서를 알아야 돼. 박스.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해내면 순서가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안 쓴다고요. 그럼 1번, 2번, 1번은 뭐에 조심해야 돼?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이런 거 쭉 이런 게 용어 정리잖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1번은 당연한 얘기죠. 장부, 영수증 등이 없거나 미비할 때는 추계한다는 뜻이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예요. 순차. 그리고 3번은 전후각 개월 3개월,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가액도 전후 3개월, 6개월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써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안 씁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뒤바뀌었다고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 5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네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 피세요. 74쪽. 74쪽 납세 의무자 나왔네. 74쪽. 자, 밑에 원칙은 뭐다? 6월 1일 연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네요. 밑에 74쪽 공유재산은 누가 낸다? 지분만큼 지분권자 과로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분권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 봐요. 3번 꼭대기 3번 봤어요?
지금 요약집 하고 있어요. 요약집 보고 문제 보고 그러지 마세요. 못 쫓아와요. 자, 3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자, 잘 들어요, 이 질문. 자, 주택이네. 주택이죠? 주택. 자, 잘 봐요. 항상 주택은 기본 개념이 뭐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해?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 계산 안 한다고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그럼 산출세액을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네. 그럼 이 지문은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죠? 다르네, 이렇게.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안분해야죠? 갑과 을로. 그럼 안분할 때 기준이 있잖아. 그럼 안분은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한 번 시가표준액을 만들어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억,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3억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갑돌이는 얼마를 계산해? 세금을.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5억이잖아. 5억 중에 2억. 그 다음 을돌이는 어떻게 계산해? 을돌이는 100만 원 곱하기 5억분의 자기 것 토지. 얼마야? 3억. 그러면 얼마가 나와? 40%죠? 40만 원. 이에는 얼마 나와? 60만 원. 이 계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산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은 계산을 통해서 이해를 하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봐요. 5번은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이죠? 과세 6월 1일까지 양도양수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도인하면 안 돼요. 6월 1일까지니까 양수인. 그 다음 예외. 예외. 자,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는 거야? 공부상. 그 다음 두 번째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뭐다? 공부상. 그러나 상속은 뭐라고 나왔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주된 상속자예요. 주된 상속자. 가장 많이 나눈 게 네 번째입니다. 국가, 지자체,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가 뭐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상이면 없다로 바뀌어요. 유무상에 따라 지문이 달라져요. 뒤에가 있다. 그러나 유상이면 없다. 사용료를 주니까. 자, 그 다음 자, 쭉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나머지는 읽어보고 제일 마지막은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사용자.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자, 1번은 맞죠? 귀속 불분명. 사용자. 2번. 소유자가 다르네. 소유자가 달라. 자,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이거.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합산해서 계산한 거야? 앞에가 생략된 거라고요, 이거? 산출세액을 먼저 합산해서 시험은 어떻게 해라? 구분 계산 안 해요, 주택은. 그럼 나눌 때는 무슨 비율?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틀렸네. 답은 몇 번? 2번. 면적 비율을 뭘로 고쳐야 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면적 비율 틀렸잖아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수정해야죠. 면적을 뭘로 고쳐? 시가 표준액. 자, 그다음 3번. 국가 연부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사용료를 주고 있죠? 그럼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무상으로 끝나면 있다. 유상이니까 없다. 사용료를 주니까. 자, 그다음 4번은 신고를 아니하면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맞고. 신고하면 종종 앞에 날라가겠죠? 자, 그다음 공유는 무조건 뭐다? 지분만큼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자, 그다음 3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문제. 등록면허세는 하나씩 끄집어다가 오지선다형을 만든다고요. 자, 요약집 61쪽 한번 봐요. 요약집 61쪽을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61점 봤어요? 자, 부동산가액. 자, 여기 보세요. 원칙 똑같아요. 취득세랑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는 뭐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잖아요. 뭐랑 원리가 똑같아요? 취득세랑 과세표준 물어보는 거. 이게 원칙. 이게 뭐다? 예외. 과세표준 결정 방법. 언제나 출제되는 거. 취득세랑 똑같아요, 원리가. 그럼 특례. 단 등록면허세죠? 이거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랑 달라, 두 가지가. 여기 봐. 원칙. 취득세는 취득 당시죠? 적지 마세요. 거기 있잖아, 지금. 자, 등록면허세니까 등록 당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취득 당시. 그럼 믿어주는 게 몇 개야? 6개. 6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어요. 이거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근데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 지문이에요. 자, 특례 6개. 6개 있죠? 1번 국, 2번 수, 3. 공경매, 4. 판결문, 5번 법인장부, 6번 검증. 6개.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밑줄 그은 거. 밑줄 그은 거.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당각 등의 사유로 달라졌지? 달라지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써? 변경된 가액. 그럼 변경된 가액은 과로를 얘기하는 거야? 증명해야 돼요, 결산서 등으로?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평가 전의 가액을 하면 틀려요. 변경된 가액, 과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62쪽. 자, 제일 아래 시커먼 거 3번. 62쪽. 제일 아래 봤어요? 3번? 제일 아래 시커먼 거 3번. 등록면허세 신고사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 기준이야?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기준. 여기 보라고요. 공부에 5억이라고 기록돼 있으면 5억 갖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거예요. 공부 기준이다.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한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3번.
자, 1번 무덤 등록면허 쓰죠? 비과세. 무덤 부가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요. 무덤. 2번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죠? 그럼 뒤에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전 틀렸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해 등록면허서는 재평가 전 틀렸네. 자, 그 다음 3번 신고와 공부가 다를 때는 먹이준이다.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공부.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소재지예요.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해준 관청 소재지 맞고. 나 다 맞는 거야. 5번. 아까 배웠죠. 오늘 지방세가 체납됐다. 체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압류 등이 들어가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끝자가 비과세. 빚자가 꼭 붙어야 돼요. 지방자치가 잔태가 하는 거니까 비과세. 정답은 몇 번? 2번에 2번. 자, 그 다음 뒷면으로 갑니다. 자, 4번은 아까 했죠? 자, 5번도 잘 봐요. 5번 취득세인데 무슨 세율을 물어본다. 중과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2%예요. 취득세 2% 등기 안 하는 거. 자, 51페이지 요약집 51페이지 요약집 51쪽으로 들어가자고요. 제가 지금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이게 돼야 된다고요. 문풀 들어가기 전에. 자, 51쪽 제일 아래 나왔잖아요. 밑줄 그은 거. 중과 기준세율 2%. 무슨 취득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라고 그랬잖아 아까. 자, 그럼 넘겨봐요. 넘기면 1번 2번 3번을 묶어. 52쪽 1번 2번 3번이 간주취득이에요.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거 2%짜리. 자, 개수 가액 증가죠? 면적 증가는 제외해요. 가액 증가가 2%라고요.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로 가요. 자, 2번 가액 증가가 2%라고요.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이에요. 중축은. 자, 2번 가액 증가 2%. 3번 과점주주 2%. 2%짜리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 8번. 8번도 무덤은 취득세를 과세해요. 2%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라고요. 자, 그 다음 9번 나왔네. 임시건축물 1년 초과. 1년까지는 비과세야. 1년 초과하면 취득으로 본다. 2%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간주취득에다가 뭐다? 8번 9번이 2%짜리입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5번 한번 풀어봐요. 몇 번일까요? 답이 몇 번? 자, 기역 개수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세율이죠. 2.8로 X X 가액 증가가 2%짜리예요. 그 다음 니은 가액 증가잖아. 2% O 디귿 설립 시야 설립 후야. 설립 후니까 과점주주는 2% 내야죠. 설립 시는 과세 안 해요. 설립 후 그러니까 2% 내야지. 오. 자, 상속은 표준세율이잖아. 농지는 2.3이지. 외는 2.8.
상속 농지는 표준 세율 2.3%예요. 상속 외는 2.8 표준 세율. 2를 더하잖아요. 그럼 답은 니은 디귿이네. 몇 번? 3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네요, 이제.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90페이지. 90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제일 아래. 제일 아래 그 박스를 잘, 박스가 기본이야. 제일 아래. 자, 납세 모자.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초과요.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그래서 6억, 5억, 80억 초과. 그 다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세부담 상한도 일률적으로 100분의 150.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종부세. 자, 오른쪽 제일 아래. 91표 제일 아래. 지난번에도 했어요. 이거 제일 아래.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은 거 세 개죠? 과세 안 하는 거 세 개. 제일 아래. 주택 중에 별장 X. 토지 중에 분리 X. 그 다음 일반 건축물 X. 지난번에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장 넘겨봐요. 두 장 넘겨보라고요. 자, 94쪽. 자, 주택이네. 박스. 94쪽. 자, 세율이죠. 세율. 박스에 세율. 초과누진 세율이죠. 인세니까. 여기 봐요. 주택. 재산세는 주택이 어떻게 돼?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어? 4단계. 초과누진 세율. 그러나 종부세는? 종부세는 최저 0.5. 최대 2%. 몇 단계로 돼 있다? 5단계.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단계를. 재산세는 4단계잖아. 주일 사랑 사랑하자. 0.4로 끝나니까 종부세는 최저 0.5로 시작합니다. 거기 중간에 나왔잖아. 세율 박스에 1,000분의 5. 최대 몇 프로? 2%. 5단계. 종부세 초과누진 세율 주택이라고요. 재산세와 종부세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이거 일명 525 5단계.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6번. 자, 1번은 주택이죠? 얼마 초과? 6억 초과. 5억은 범위예요. 5억 초과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자, 그 다음 6월 1일은 맞죠? 자, 주택이다. 세율 물어보잖아. 세율. 세율 이거 최저 1000분의 5. 앞에 것만 최대 2%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1000분의 5라고요.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라고요. 1000분의 5로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물납.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국세는 물납이 폐지가 됐다고요. 손해나니까. 없다. 오해요. 맞는 거.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분납은 있다예요. 분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500초가. 500초가 물납은 폐지. 왜 폐지시켰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나죠? 없다. 맞는 질문.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5번 아니에요? 자, 종부세도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잖아.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고지서가 날라온다. 5일. 기억이 안 날 때는 오후 고지서 날라왔네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열받아서 날라올 일이 없어요. 10일 틀렸네. 5일 전까지. 오, 고지서 날라왔네. 제발 이런 거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6문제 줬죠? 지금 12문제 지금. 그럼 다음 주도 이제 6문제 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이번 주는 저, 이번 달은 세법이 5주예요, 5주. 5주기 때문에 조금씩 다음 주도 일찍 끝날까요? 5주라고요, 6월 달은 3번 제가 올 거예요, 3번.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난번보다 좀 괜찮아요? 원래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왜 그랬냐면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업 방식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처럼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